자, 2월 4일자 방송, 2월 4일자 일요일자 방송 오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박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게이트급으로 계속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더라 뭐 렉카들의 커넥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지금 막 퍼지고 막 그 서로 막 캐고 물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유튜브가 너무 정신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뭔가 다루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도 자꾸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누군지 몰랐는데 다크사이드 코리안가? 그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예. 아무튼. 예. 코트 형,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 같아? 누가 승리할 것 같냐? 지금 여기 엮인 사람들만 한 대여섯 명 되지 않아요? 예. 네. 그쵸. 지금 뭐, 구제역, 뭐, 장사의 신, 카라큘라, 가세연, 좀 많지 않아요? 예. 뭐, 정국진, 뭐, 임마누엘, 엄청 많다던데. 예. 이제, 레카에 대한 어떤 그 신임이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어쨌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드러났고,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와 비리와 이런 것들을 좀 까발리고 공론화시켜서 참교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름지기 레카의 그 성격이라고 보면 될 텐데 이제 그 지금 막 드러나는 거 보니까는 약자의 어떤 그 사연을 가지고 그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고 이런 느낌으로 되게 지저분하고 변질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거 보면은 최종 승자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심으로는 다크사이드 코리아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뭔가 기존에 어떤 호불호가 있었던 성격들의 채널들이라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짜 정말 청렴결백하고 뭔가 좀 무결한 레카라고 한다면 사실 사망여우님 뭐 영향력 그리고 진짜 뭔가 정의감의 그러니까 영상을 봐도 이 사람이 얼굴을 까고 하건 얼굴을 까고 하지 않건 전달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TTS를 잘 안 써요. TTS는 이제 목소리를 변조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사람 느낌이 안 들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은. 근데 뭔가 이 전달되는 내용이 다 뭔가 고발성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컨텐츠들이.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전달되는 톤이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정말 무결한 레카라고 한다면 사망여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사망여우 호갱구조대 막 그 두 채널 같아요. 느낌이. 예, 사망여우 호갱구조대 이 두 채널 같아. 여기는 정말 정의감으로 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저마다 어떤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자극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필이 돼서 되게 와닿기도 하고 아 진짜 재밌게 잘 까네. 웃음의 어떤 요소들도 좀 있고 재밌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런 레카 성향의 채널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무결한가, 이 사람은 깨끗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떠나서,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아, 난 재밌고 시원하고 그래서 본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사해진 관련해가지고 얽히고 설킨 이 레카성 채널들, 이 채널들의 어떤 큰 피해는 사실 없을 것 같아. 장사해진 빼고는 계속 하겠죠.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근데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그런 시선은 이제 생기겠죠. 아, 이 새끼 레카인데 돈 받아먹는 새끼구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이제 있겠지. 뭔가 무결하지 않다라는 느낌에.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인간 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려면은 그만큼 나는 깨끗한가에 대해서.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제 두 채널밖에 없죠. 호갱구조대랑 사망여우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의혹 덩어리고 계속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좀 권력자한테 돈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영상 내려주고. 그러니까 영상을 수주할 때 그게 100% 깨끗한 어떤 정의감 그리고 고발성 이런 측면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 100%가 아니라 거기 어떤 본인의 이득, 유튜브 이제 뭐 영상으로 인한 광고 수익 이거를 제외하고 어떤 그런 커미션 이런 느낌의 지금 내용들이 계속 지금 퍼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믿을 사람 없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본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 썩는 것 같아. 예. 이게 돈이, 돈 얘기 나와버리면 다 썩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카를 한다고 쳐요. 근데 거기다가 영상 내려달라고 누가 뭐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불러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여러분들이 한 6개월 동안 레카 채널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야. 근데 뭐 세금도 안 떼.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현금 따발로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거를 거절하기가 사실 진짜 쉽지 않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뭐 인간으로서 자본주의에 사는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들어. 근데 일단은 첫 번째적으로 이제 뭔가 사회 고발성의 어떤 성향의 그런 컨텐츠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제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내포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신저가 무결하고 깨끗하면 거기에서 오는 신뢰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파국으로 치닫는 느낌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매일같이 지금 뭔가 새로운 소식들 올라오고 막 이러고 있는 되게 과도기 같아요. 장신이 가세현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삭제빵 하자고 제안함. 뒤늦게 알고 갑자기 유튜브 은퇴 선언한. 100만 유튜버 따위가 자기한테 삭제빵 이야기해 저 새끼 무조건 깜빡 모인다고 취재 존나 하기 시작함. 알고 보니까 장신 관련된 스캠코인이 나옴. 스캠코인도 뭐야? 스캠코인. 장신 스캠코인 관련된 새끼들 전부 다 깜빡 모인다고 선언함. 장신 관련된 스캠코인의 워킹 이름이 나옴. 자기는 스캠인지 몰랐다고 해명. 어? 뭐야 이건? 뭐 아는 거 있어 랄프야? 저도 글 관련해서 검색을 하니까 나오네요. 아 이제 이건 방금 뭐 올라온 거 같은데?
와, 뭐야 이건? 안 올라왔는데요? 아, 링크? 아니, 링크 말고요. 그걸 정문홍 아저씨는 저 로드 FC 회장이잖아. 김대한 아저씨도 많이 봤었어. 뭐 중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는 얼굴이 이렇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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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세 명. 와,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호텔 이용료? 티오코인 생각나네. 신세계랑 뭔 협업을 하니 뭔 어쩌니 뭐 KTNG. 아,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아직 내가 지금 그, 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아는 분들은 제 팬분들 좀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 저는 이제 민사 판결문을 받았고, 그, 이제 지금 형사, 그 재판, 예, 지금 진행 중이라서, 지금 서현민 관련으로는, 뭐 나중에 좀 더 시간 많이 지나고, 이제 재판 지금, 기소가 됐고요. 일단은 기소가 된 상황이고 좀 더 시간 지나서 제가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래 됐고 이래 저래 됐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뭐 지겨워. 회사에 투자했지 코인에 투자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나중에 제가 그 형사도 지금 일단 민사 이겼고 형사 이기고 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너즈 코인이란 게 뭐야? 와, 이게 이게 진짜 너무 광범위한데? 지금 뭐 거론되는 이름들, 이 라인업들이 엄태웅은 왜 나오는 거야?
위너즈 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다. 이게 스캠 코인 냄새 나는 격투기 관련 코인을 태용이가 격투기 선수가 주변 유튜버들한테 사라고 돈 묶어버리고 안 돌려줬다고. 상장이 안 됐나 봐. 상장이 안 되면 묶이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지, 이것도 지금 뭔가 약간 추정성의 어떤 자료 같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가담하고 이게 다 그랬으면은 진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 아닐까? 다 각계각층에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인데. 어, 위너즈 코인이라. 아, 아무튼 넘어갑시다. 예. 아직 왈가왈부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 어. 다음 볼게요. 공차 미쳤더라. 공차 일본에도 있고 이거 저 외국에 진출 많이 했던데요. 공차 엄청 흥한 것 같던데. 예, 일본 공항에서 공차 있어갖고 되게 반가웠음. 근데 뭔가 또 먹을 걸로 장난치네. 요즘 먹거리 이런 그 디저트 뭐 먹거리 뭐 패스트푸드 피자 치킨 먹을 걸로 장난들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매운 떡볶이 맛이라 그러는데. 어, 얼음이 있는데 차가운 떡볶이 밀크티 이 무슨 혼종이야? 랄프야 이것도 먹자. 어, 이것도 먹자. 롯데리아에서 이번에 또 돈가스 버거 내놨는데 지금 판매 종료돼가지고 못 먹었으니까 제가 다음 방송에서 공차에 매운 떡볶이 맛 밀크티를, 예, 방송에서 먹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다 안 드시고요? 뭐 세 개 다 뭐 뭔데 이거는? 짜장도 있고. 아, 짜장이야? 어, 나 떡볶이만 봤어. 아, 카레 떡볶이 막 짜장 세 개 다 먹을게. 어, 3종 세트로 제가 다음에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자 팬 달고 사는 이강인. 와. 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여자 팬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근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여자 팬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압도적이죠, 지금. 그리고 제가 축구 관련 그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파리 생제르맹 그 유니폼 공식 판매점에서도 이강인 유니폼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요가 어마어마하네. 어리고 훈훈한데 몸값도 비쌈. 축구를 잘하고 일단 본업 잘하고 귀여워서. 어, 옛날에 그 슛돌이에서도 나왔었고. 아, 손흥민도 여자 팬 겁나 많음. 공항에서도 보니까
아니, 물론 당연히 손흥민 선수 팬덤이 훨씬 더 크겠지, 규모 자체는. 근데 성비로 보면은 이거 갈라치기 아닙니다. 근데 이강인한테 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강인 여자 팬들한테 인기 엄청 많네요. 너무 부럽다. 명성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쁜 어리고 이쁜 여성분들이 다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리고 저번에 뭐 약간 열애설 있지 않았었어? 이강인? 에이프릴 출신의 이나은. 이나은이라는 에이프릴 출신의 이 아이돌 가수. 난 처음 보는데 그 둘이 여행 갔다는 그 저 자료 같은 걸 내가 봤거든요. 발리로 여행 갔었다고. 커플링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뭐야? 커플 모자. 사귀는 사이인가? 이강인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강인 열애설 부인? 이나은과 이강인은 지인 사이라고 그랬다고? 공식적으로 일단은 이나은 측에서는 부인을 했고, 이강인은 뭐라 그랬어요? 개인사라서 얘기할 거 없다. 인터뷰 거부라는 느낌으로 갔구만. 그죠? 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이게 나쁘게 볼 건 아니잖아. 아이, 축구 잘하지. 본업 성실하게 잘하지. 앞으로도 엄청 기대가 되는데. 예. 젊은 남녀가 저런 스캔들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야. 난 사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자연스러운 축구 선수이기 전에 이제 젊은 그 남자로서. 이강인 선수가 22살인 건 나 진짜 처음 알았네. 진짜 개오리다. 야, 2001년생이 미친 거 아니야? 와. 어디까지 클까? 어디까지 성장할까? 최고점이 어디일까? 이강인의 최고점은. 지금도 센스가 그냥 좀 속된 말로 쳐돌았던데, 진짜? 공간 보고 거기다가 패스 찔러주고 센스 있게 톡 쳐가지고 주는 거 이런 거에 진짜
찬스가 한두 번 이강인의 발에서 시작된 게 아니어서 와 국보급이다 국보급 정말로. 그러니까 약간 이니에스타 같은 느낌이네. 지리는구만. 아 너무 든든하다 그죠.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이번에 일본 예 좀 안타깝게 좀 찌발렸던데. 그 야후 재팬 이런 데서 이제 그 네티즌들 그 반응 보니까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왜 우리나라는 손흥민 같은 선수 없냐? 손흥민 좀 데려와라. 이런 내용의 그 네티즌들, 일본 네티즌들이 그 댓글로 일본 축구 지고 나서 기왕 말 나온 김에 그 일본 네티즌 반응 한번 볼까요? 재밌더라고. 디씨 지금 맛 갔네? 디씨 지금 맛 갔다. 디씨 터졌다. 응? 카페 있어? 그게? 네, 반응 검색하시면. 아, 반응? 예. 디씨 올리면 항상 터져요. 서버가 감자야. 이거는 DC 반응이잖아. 일본 현지 커뮤니티 반응. 그 위에 것도 있고. 아, 2CH. 이건 진짜 아니야. 교체 타이밍도 그렇고 무능하구나. 아, 그리고 수비 그 저 실수했던 PK 줬던 그 연장전에서 PK 줬던 그 수비 선수한테 5만 쌍욕 가더라. 국민 욕받이 됐더라, 그 선수. 근데 일본은 극심한 욕이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수위 높은 오만 쌍욕이 존재하는 나라잖아, 언어적으로. 근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심한 말, 일본 말로 가장 심한 말, 가서 죽어버려, 죽어라. 이게 가장 심한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 선수한테 뭐 죽어라, 너 때문에 졌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일본에도 손 같은 선수가 있으면 아시아에는 무적이었을까? 한국이 조금 부럽다. 주로 손흥민 역시 에이스다. 한국 체력 대단하다. 골키퍼 차이 크다. 이러면서 일본 역대 최악. 끝났구나. 완패였다. 모리오는 잘라줘. 모리오 사용. 감독 이름이죠? 감독의 무능이 진지한 승부에서 다시 증명되었다. 근데 또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또 아쉽게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참 매너 있는 선수들이야. 항상 이런 큰 대회 있으면은 그 대기하는 곳에서 선수 라커룸 여기서 엄청 깨끗하게 청소 다 하잖아. 근데 그런 일본의 어떤 그 축구 문화를
본받아 우리나라 관중들도 이번에 깨끗하게 청소했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참, 예, 매너 있는 선수들이고, 청소도르라고 하는데, 아이, 청소 잘하셨잖아, 한잔해. 예. 아니, 너무 좀 조롱하는 것 같긴 하네. 나는 일본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아무튼 뭐 축구 관련한 이모저모를 좀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조금 차용해서 새로운 이색 카페. 손흥민이 이번 아시안컵 우승하면 위상이 어디까지 갈까? 손흥민 까는 사람들 전혀 거기에 저는 진짜 공감하는 마음 1도 없지만 전혀 그들의 목소리에 전혀 제 마음이 동요하는 부분이 1도 없지만 까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얘기를 듣는 게 결국은 무관. 무관. 무관이라는 그 정말 가불기 같이 축구로서 축구 선수로서 무관이다. 뭐 그래 뭐 어? 올해 뭐 EPL 득점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득점왕 도르 뭐 하면 뭐 할 거야. 저 최전성기 토트넘 최전성기 때 같이 뛰었던 선수들 다 어디 갔니? 손흥민만 거기 그 중소 클럽의 붙박이장처럼 어? 박혀 있어 가지고 손흥민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비열한 일부 네티즌들이 있어요. 어. 뭐 당연히 억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페이커가 증명했잖아요. 페이커도 물로켓 찌익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그 일부의 이상한 정신나간 네티즌들이 페이커 보고 물로켓이라고 하면서 엄청 그 비열한 그런 비난을 많이 했었어. 비판도 아니야. 근데 이번에 우승해서 그냥 어떤 그 궤도에 올라버렸잖아. 어, 까방권. 까방권 플러스 그냥 약간 좀 전지전능한 약간 그런 그 계열에 있어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완전히 수직상승해가지고, 예. 뭔가 그 분야의 신 같은 느낌으로 이제 추앙받잖아. 뭐, 페이커는 워낙에나 뭐 그 역사도 조금 e스포츠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손흥민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을 한다. 그럼 이제 무간딸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억지로 붙은 그 오물 덩어리 치워낼 수 있겠죠. 예. 애초에 신경도 안 쓸 거고 이미 월클이라는 거 증명되고 입증되고 이미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어. 선수로서의 어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어 그런 식으로 언급될 필요가 전혀 없는 선수지만 일부의 쓰레기 같은 네티즌들에 의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폄하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벗어낼 수 있는 거지. 어 안 그래도 월클이었는데 손흥민의 업적, 축구 선수로서의 업적, 아시안컵 60몇 년 만에 우승을 이끌다. 이거 더 높은 저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최고 고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아직 차범근이랑 비교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 그 정도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니까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은 정말 그 필사의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건 역사죠. 어.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하면 피파 랭킹 어디까지 오를까? 피파 랭킹 중요하지 않죠. 예, 지금 이 황금 세대 그리고 이 선수들로 이뤄낸 업적 이게 중요한 거지. 예, 동아시아 축구 가장 잘하는 나라. 예, 동아시아 전무무 원탑이 되는 거지. 뭐 그 정도로 봐요 저는. 예.
축구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지금 이 자료에 저기에서 축구 얘기 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근데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이강인. 근데 또 음바페가 지금 이제 아예 레알 이적 가는 게 너무 확실시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좀 약간 아쉬워. 음바페랑 조금 더 어떤 그 케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음바페가 빠지는 파리 생제르맹이라 이거 약간 예. 음바페가 이제 레알 간다 그러거든요. 예. 이제는 음바페가 허위 매물이 아니야 진짜로. 레알 갈 것 같아. 근데 좀 음바페 빠지면서 약간 좀 관심도나 힘도 많이 빠지고 할 텐데 거기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이 어떻게 보내는지.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팀으로 더 높은 수준의 팀에서 오퍼가 오면은 받아가지고 가고 손흥민이 걸었던 그 궤도보다도 더 높은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예, 진짜 축구계는 논았죠. 예. 축구 유튜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합니다. 예. 그래서 이강인의 그 앞으로의 활약이 너무 기대돼요. 나이 22살인 게 말이 됩니까? 그 나이에 그 센스? 미친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지금 황금 세대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좁은 나라에서 이런 그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일본을 쓸데없이 겁내했어요. 확실히 중소기업 사원 8명과 대기업 사원 4명의 싸움은 대기업이 확실히 크다. 이미 뭐 스스로 몸소 입증해냈고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쉽죠. 결승에서 일본이랑 같이 딱 올라가가지고 일본 완전 그냥 찌발라버리면은 그 도파민 맥스치를 뚫어갖고 그냥 예 월드컵 정도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예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예 일본 떨어진 게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죠 이강인. 부상만 없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예. 자 이제 축구 얘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축구 얘기 제가 이번에 아시안컵 때문에 제 팬분들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얕아요. 예. 더 여러분들이랑 계속 얘기하면 내 지식이 뽀록 날 것 같아. 내 얕은 지식이. 그래서 요 정도로 조금 이 새끼 좀 아는 것 같은데 약간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런 것만 조금 예, 딱 그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더 깊게 얘기하면 내 얕은 지식이 뽀록 날 수 있어. 예, 그래서 가볍게 얘기하는 수준으로 하고 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의 어떤 그 이색 카페 문화를 좀 받아들여서 일본에 저도 뭐 두 번 여행 갔다 와서 참 예, 느끼지만 그 메이드 카페가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지옥 카페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컨셉의 카페인데 손님한테 막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 남자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자가 자기를 경멸스럽게 봐줬으면 여자가 이쁜 여자가 나를 경멸스럽게 봐줬으면 나한테 침 뱉어줬으면 나를 구두발로 좀 밟아줬으면 하는 이상한 선적 패티시 그런 뭐 판타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요소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야. 수위가 높진 않고. 여기 인간들에게 소개를 해볼까? 무슨 소개? 내 소개? 응.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소개해? 응 그럼 모두에게 명함을 줘야 돼. 아, 공주들 안녕. 싸게? 싸게 집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너무 잘하고 있어. 나도 소개를 할게. 하나씩 뽑아볼래? 오, 역시 승꺼이. 나는 시로야. 기술이 남달라. 여기 인간들 줄까? 뭘 봐. 뭐라고? 이렇게 좀 손님이랑 이렇게 반말하고 좀 그런 컨셉으로 가나 봐. 그걸 이제 그 지옥 카페 알바라고 하네. 이색 어떤 그 카페죠.
아, 제가 진짜 정말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제가 저 악마 카페라는 곳에 그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겉모습 이걸 좀 갖추고 있었으면은 진짜 잘할 텐데. 예. 최고 존엄 디아블로가 되는 거죠. 악마 중에서도 예. 악마 중에서도 엄청 명성이 악명이 자자한 예. 딱 손님 들어오면은 꺼져. 어. 뭐 처먹으실래? 대충 골라. 이렇게 하고 했을 텐데. 참 이런 거 잘하는데. 예. 골라줘? 나한테 골라줘?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제일 비싼 거 고른다. 잔말 말고 처먹고. 결제부터 해라. 돈 있냐? 없어? 꺼져. 이렇게 하겠죠. 악마 카페. 폐업할 것 같아. 내가 하면은. 수위 조절을 못해서.